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윤태웅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 수리하고 있는 이 기계는 라이온 미싱에서 판매되었던 한국산 재봉틀로 약한 25년 된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 기계는 이 몸체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튼튼하면서 지금도 수선이나 이런 걸 공방 이런 데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기계예요. 이 기계는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동탄 원전로에서 보내주셨어요. 혹도 내부가 주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튼튼하면서 장고장이 없기로 아주 유명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수리를 끝나고 나서 하는 건데, 방울대하고 같이 움직이죠. 몸쪽으로 풀어주면 흡실만 이렇게 해서 해드리는 거예요. 흡실만 감기는 이런 모습입니다. 큰실을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손으로 붙잡고 하셔도 됩니다. 그냥 파워가 있고 두꺼운 옷감에 굉장히 강력한 기계죠. 1999년으로 나오니까 2009년, 2019년, 약 20년 조금 넘은 거, 25년 됐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파워가 있고 장고장이 없는 이런 기계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기계 두 대를 수리를 보내주셨어요.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이게 반달 훅 부분, 날카롭죠? 이 부분은 이제 재봉틀을 잘 사용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가, 분인 것 같아요. 두 개의 기계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거 모두 뜯어서 수리를 해드리는데, 이 부분은 공방 같은 거를 운영하셔도 충분히 되는 분입니다. 이 많은 분들이 요새 젊은 분들이 직업이 없고 하다 보니까 공방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젊은 남자분들은 또 재봉틀 수리는 배우지를 않고 판매적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막 기계들이 고장 나면 감당을 못 해요. 판매는 잘합니다. 120만 원짜리도 뭐 쉽게 파는데요, 뭐 젊은 분들이. 근데 그 기계가 정말로 120만 원어치 가치가 되냐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그렇지 못합니다. 점포 세 내야 되고. 세를 얻어서 이제 이렇게 영업을 하다 보니까 점포세 내야 되고 이래가지고 재봉틀 가격이 약간의 거품이 많아요. 이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손으로 당겼을 때 약간 껌에 붙은 거, 물에 젖은 것처럼 끈적끈적하게 나오면 정상입니다. 제가 이제 모처럼 택배사의 흉으로 좀 여유를 갖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사실은 재봉틀 고치느라고 밤새도록 일만 했을 뿐이고 영상을 올릴 시간이 없었어요. 천천히 합니다.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 요걸 실책이라 그래요. 실책에 딱 걸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바늘을 앞에서 끼워주게 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뭐, 부부
교수님들, 그다음에 이제 재봉틀 전문가 분들이 이제 저한테 미팅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솔직히 다 거절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제가 보기보다 이제 목소리는 이래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저도 이제 이 코로나 무슨 확진이라도 난다면은, 요저 고객님들한테 의뢰받은 이 기계를 수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저도 뭐저 멀리 가서 청소년 수련회 가가지고 푹 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저를 배려한다면 방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오늘은 연예인도 다녀가셨어요. 이쪽에 흰 부분입니다. 이게 스판이라 해서 쫙쫙 늘어간 옷감에 건너뛰면, 예, 비용을 아끼지 마시고 수리를 맡겨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막 돈을 아끼고 강제로 막 고쳐보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기계 무리만 가고 나중에 더큰 문제가 발생을 하고, 보증 버튼 정상 작동되고 있고, 이걸 땀수라 그래요. 1, 2, 3, 4.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기계가 한국산으로 판매가 되었지만, 사실은 일본 잔업회사의 기술 제휴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20년, 25년 세월을 흘렀는데 잘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 스티치라 그러죠? 요 부분 지그재그 하는 거예요. 제가 수리하는 기계들을 모두 스판 옷감에 박아 봅니다. 여기 박지 않고 면체를만 박아서 슬쩍 보내주면은 스판 옷감에 전혀 박음질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일단 스판 옷감에 박음질이 안 되죠. 가마 타이밍하고 여러 군데를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하이 퀄리티 소잉 라이온의 잔음의 상표가 들은 거는 일본 잔음의 제품이 되겠습니다. 25년 세월이 되었는데, 이분이 이제 저하고는 통화를 많이 했어요. 우리 유튜브 미싱 박사 구독자님이십니다. 이분이 통화를 하면서 저한테 이제 자꾸 말씀하시죠. 이 기계 살때 신랑 봉급 반이 날라갔다. 서울의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구입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도 새 기계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종을 하고 나니까 아주 부드럽고 소음 적고 파워 있습니다.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각종 기능들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라이온 미싱에서 판매한 일본 잔업회사의 기술 제휴 제품 하이 9000 이런 제품입니다. 20년 세월이 지났지만 새 제품처럼 예, 박음질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한테 힘을 주시는 건 없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눌러주시면 더 이상 저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